여러분, 가장 수능다움의 생명과학 박선호입니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생명과학 1 총평 시간이에요.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땠는지 한번 훑어볼까요? 난이도는요, 수능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평가원하고 비슷하고, 1등급 컷이 아직은 좀 생명과학을 열심히 안 한 탓인 것 같아요. 우리 고3들이 아직 생명과학 할 시간이 안 되죠? 국어, 막 이거 수학 이거 하느라고 그런가? 43점으로 났습니다. 실제로 이게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한 45점으로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은 시간이 있어서. 자, 2등급은 38점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를 보면 단원별 배정 문항수가 살짝 이탈된 경향이 좀 있어요. 원래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이탈을 잘 안 하는데, 처음에 뭐 생명 특성 이런 건 다 맞습니다. 세포분열 두 문제와 유전, 이건 약간 좀 섞여서 한 문제가 나와가지고요. 여기다 그냥 유전에다 넣어놨는데요. 생명현상 한 문제. 여기가 좀 되게 특이하게 나왔어요. 3-2단원이 다섯 문제인데, 근수축을 안 내고, 전도 한 문제, 신경계 두 문제, 호르몬 두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된 게 좀 특이해요. 이게 좀 특이하고, 방어작용이 한 문제로 이게 줄 적게 나왔어요. 이게. 여느 때는 여기다 뭘 내죠? 병원체를 냅니다. 근데 병원체가 좀 안 나온 게 있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할 건지 근수축을 안 낼 건지 이거는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 원상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 속 인간 세 문항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좀 약간 틀어진 경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문제를 보면 한 6문제 정도를 집을 수가 있는데 다인자와 돌연변이 이거 아주 좀 특이했어요. 10번이 가장 좀 특이했던 문제를 찾아봐라 그러면 10번에 다인자 유전에 돌연변이를 연결한 문제가 아주 특이하고 되게 잘 냈습니다. 또 14번에 전도인데 거기다가 이제 시냅스까지 연결한 15번에 독립과 연관, 16번에 세포분열, 17번에 독립과 연관, 19번에 가계도인데 하나씩 볼까요? 자, 10번에 다인자와 이게 제일 지금 선생님이 특이하다. 특이한 다인자의 비분리를 연결한 그런 형태로 냈습니다. 그죠? 세 개 유전. 이게 세 개는 다 세 쌍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개가 아니라 여섯 개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요. 근데 세 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이거는 다섯 가지, 이거 여느 문제하고 똑같은데 갑자기 비분리가 나왔다는 게 아주 특이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연합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에서 시냅스를 포함한 전도 속도를 내서 학생들에게 좀 혼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쭉 한 번에 전도 속도고 이거는 시냅스를 포함한 전도 속도지만 하필이면 이제 시냅스에서 느려지는데 이건 또 빨라 이게 빨라 그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생각하게끔 얼핏 보면 이게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느리네요. 근데 또 전도 속도는 또 빨라지니까 다시 동일해지는 그런 시냅스를 포함한 전도 속도 가지고 문제를 아주 참신하게 잘 냈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독립과 연관해가지고 네 개의 복대리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을 질질 끌어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개면 충분히 할 만한데 이게 하나 늘어날 때마다 경우의 수가 팍팍 늘어나죠. 예,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 선택하면 여섯 가지밖에 안 되는데 네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하면 열 가지로 다섯 개 하면 막 팍팍 늘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 이걸 분석하는데 이게 특이했던 문제고요. 16번에 세포분열, 숨겨져 있는 유전자. 자, 얘네들은 유전자가 다 상염색체에 있고 독립이야. 그런데 나는 요것만 얘기할 거야. 얘는 유전자를 어떤 것만 얘기했죠? 보시면 라지, 스몰 F, 라지지만 얘기할 거야. 스몰이 얘기 안 할 거야. 라지 F 얘기 안 할 거야. 스몰 G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좀 특이했던 점입니다. 숨겨진 유전자를 알아서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끄는 문제로 독립과 연관의 유전자의 위치. 누구누구가 연관이게? 누구누구가 연관이게? 둘둘이게? 세탄하게? 그리고 누가 불완전 우성이게? 누가 우열이 확실하게? 그 찾는 거. 그죠? 이걸 디자인하는 문제. 요즘 이게 유행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2018년, 즉 2019학년도 9월 평가원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 수능에 나오고 계속 지금 이게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라 따끈따끈한 문제 형태입니다. 네, 아주. 근데 여기서 또 불완전 우성을 두 개 넣어줬죠. 예, 불완전 우성을 두 개 넣어줬습니다. 하나 주던 걸. 자꾸 그러니까 조금씩 더 나아가는 거야. 진화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계도에서는 특이하게도 이게 이제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 풀이 방법에서는 이게 정말 편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교육청모의고사에서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병녀, 병남이 병녀를 동시에 모순하면
열성 반성 유전도 아니고 우성 반성 유전도 아니니까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찾으면 시간이 확 절약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거. 병뇨, 병남이 병남이 병뇨를 동시에 위배하는 그런 가계도가 존재한다. 돌연변이도 아닌데 그러면 열성 반성 유전도 아니고 우성 반성 유전도 아니니까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라는 식의 이 풀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이게 특이하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비법.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청 평가 모의고사 이제 세 번 남았습니다. 3, 4, 6 봤죠? 7, 9, 10 남았어요. 7월 달 모의고사는 인천시 교육청, 9월은 평가원, 10월은 서울시 교육청인데 7월 달 인천시 교육청 아주 좋습니다. 9월 달 평가원 정말 좋죠? 10월 달 서울시 교육청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모의고사 세 개 남아 있는데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여러분 굉장히 소홀이에요. 고3들 특히. 왜냐면 고3들은 기말고사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거의 한 달 뒤에 이제 보는데 기말고사 본다고 기말고사 바로 직전에 보거나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보니까 아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야. 되게 좋은 모의고사야. 철저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유전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서 왠지 이게 성인 것 같은데 이게 상인 것 같은데 얘 둘이 연관된 것 같은데 아마 이거 규리법으로 볼 때 요거였을 것 같아 라고 이 느낌이 없으면요 제 시간 내에 못 풀고요. 유전 보고 또 봐서 이건 암기해야 돼요. 절대로 비유전 문제를 느낌으로 풀면 끝나요. 이건 분명히 함정에 들어가고 비유전은 절대로 느낌으로 풀면 안 되고 꼼꼼히 암기하여 풀고 유전은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서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왠지 이럴 거야 라는 게 좀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는 시간을 절약하니까 그 방법은 많이 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하고 또 7월 교육청 모의고사, 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또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자세한 해설과 총평으로 여러분들을 수능의 만점, 1등급 만점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명쾌한 생명과학의 박선호였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